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한데, 진짜 오랜만에, 네, What's in my bag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진짜 가방에 맨날 넣어 다니고 다니는 제품들이랑, 다이어트 간식, 그냥 뭐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바로 이거 아더핸드 가방이에요. 아더핸드 가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화이트백이고 요번 아더핸드 가방도 화이트백이거든요. 제가 가방을 자주 구매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화이트랑 블랙이 아무데나 매치하기 쉬워서 그런지 그 톤을 좀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 같고 특히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화이트 톤을 좀 많이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요거 화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살짝 백팩처럼 멜수 있는 그런 토트백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네. 숄더백 같기도 하고 토트백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뭔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얘는 구매하면 가죽끈도 같이 오는데 저는 약간 이 체인끈이 더 마음에 들어서 가죽끈은 뜯지도 않았고 가방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중간에 자석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안에 수납 공간도 지퍼로 된 주머니랑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가장 캐주얼하게도 가장 잘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일단 제 핸드폰 케이스랑 에어팟 케이스를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 약간 이런 인상주의 화풍에 엄청 꽂혀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엄청 좋아하고 요즘에 그리고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좀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푸시케와 에로스라는 그림이에요. 이건 지금 무슨 그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이 케이스 두 개는 케이스 뮤지엄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에어팟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되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한두 개인가 세 개였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화풍으로 골랐고 제가 좀 천사, 약간 그런 큐피트 재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구가 왜 이렇게 고화질이냐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너무 예뻐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명화에 제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제 지갑은 요거 리모 지갑이고 요거는 제가 올해 초에 구매를 해서 진짜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갑은 지금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들고 다니고 있는데 아틀리에 파크랑 구찌 지갑이랑 요거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명품 브랜드 좀 꽂혀가지고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다가 올해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명품 브랜드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방도 오히려 약간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을 좀더 선호하게 돼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좀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몰라요. 올해 취향은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구매를 했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뭐냐면, 처음엔 약간 요런 재질은 아니었는데, 쓰다 보면 얘가 조금 더 해져가지고, 가죽 느낌이 조금씩 변해요. 근데 그런 매력도 있었고, 저는 막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지갑을 좀 최대한 작은 걸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카드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 간편하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카드 하나 꽂고 다니고 지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민증이랑 되게 활용도도 높고 뭔가 착착 감기는 느낌도 좋고 이게 가장 좀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거를 진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많이 썼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두 가지 향. 제가 향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향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샤워 제품들도 엄청 많이 까다롭게 고르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 록시땅이랑 쿤달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시트러스 향을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좀 상큼한 향은 좀 금방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저한테. 오히려 저는 좀 무겁거나 되게 우디한 향을 좀 선호하는 하는 편인데 근데 여름엔 좀 시트러스 향이 좀 땡기더라고요. 뭔가 덥고 좀 무겁잖아요, 여름이. 이렇게 찝찝하고. 그래서 좀 시트러스 향을 좀 찾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에는 약간 이런 시트러스 계열을 은근 쓰더라고요. 유일하게 여름에만. 그래서 요거 버베나 아그림 헤어 앤 바디 프레쉬 미스트는 방향제 같은 시트러스가 아니라 좀 프레쉬한 시트러스여서 그래서 요거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도 뿌리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트러스 향이어서 요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 스프레이 프레그런스인데 얘는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얘가 조금 파우더리, 코튼 그런 느낌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약간 요걸 뿌리면 뭔가 보송보송해진 느낌이 들어서 이걸 꼭 챙겨 다니는데 얘네를 그냥 뿌리면 당연히 좀 찝찝하고요. 제가 여름에 항상 쟁이는 건데 이렇게 땀 티슈.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거고 보송보송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예요. 좀 땀났을 때라든지 좀 끈적끈적 찝찝한 부분들 이걸로 그냥 딱 닦아주면 금방 보송보송해지고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약간 얘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뿌려주면은 뭐 샤워한 것 정도의 그런 상쾌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프레쉬해지고 약간 보송보송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확 느껴져서 진짜 저의 여름에는 항상 제 가방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들고 다니면 친구들도 항상 저한테 한 장씩 꼭 가져가요. 그리고 저의 최근 최애 핸드크림 사용감 장난 아니죠.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영상 찍기 전에 다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 걱정했던 건데 이거는 논픽션 제품이고 제가 쓰는 향은 포겟미낫이라는 향이고요. 약간 중성적이고 머스크, 우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에 썼을 때는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런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세포라 갔을 때 이거 남자 직원분이랑 저랑 향취향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도 다른 향수까지 좀 영업당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쓰고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가 향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록시땅 핸드크림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갈아탔어요. 논픽션으로 다른 향으로 다음번에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옐로우 터치. 제가 선크림 대신에 들고 다니는 저의 톤업 크림이고요. 요거는 SPF 50에 PA++++여가지고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얼굴 같은 경우는 쿠션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몸 같은 데는 바디에 선크림만 바르면 약간 톤업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톤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톤업 겸으로 해서 톤업 크림을 들고 다니고 요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 요거 S20 핑크 터치로 증명사진 하면서 공구 한번 열었었잖아요. 바로 그 제품인데 그때 공구했을 때 반응이 진짜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재공구 요청이랑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때보다 더 저렴한 구성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진짜 다리에도 잘 바르고 다녀요. 얘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이거 두 개는 저의 다이어트 식사 대용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식단을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운동은 지금 코로나 터지고 헬스장에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도저히 못 하겠어서 지금 운동은 좀 끊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식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소수한끼는 제가 그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소수한끼가 좋은 거는 다른 뮤즐리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우유를 섞어야 되는데 얘는 물만 섞어도 돼서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네, 질리지 않아. 저는 이것만 먹었을 때도 배에 포만감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이것만 먹으면서도 그때 체중 감량을 좀 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도 포만감이 잘 들어서 이것만 먹고도 뭐 더 먹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식단으로 된다 이 정도예요, 알겠죠? 뭐 이걸 먹거나 이거를 먹거나 했거든요. 얘는 약간 현미바 초콜릿이에요. 프로틴 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뭐 그게 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아직 도전을 좀 못했고 대신에 그냥 탄수화물보다는 현미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먹었는데 되게 달아요. 네, 제가 좀 단 걸 잘 먹는 편인데도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당 떨어질 때 간식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극단적 다이어트 할 때 얘네랑 달걀, 두부 약간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는 건 아니고 한 그렇게 일주일 먹고 뭐 3일 정도 치팅하고 막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다이어트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방에 항상 약간 이런 거 입냄새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가글이라든지 입칙칙이라든지 셋 중에 한 개는 꼭 챙겨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 꼭 먹어야지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고문을 하고 싶지 않다면 뭔가 이런
입에 좀 상쾌하게 하는 것들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게 없으면 마스크 썼을 때좀 힘들어요. 그리고 저의 외출 파우치예요. 요거는 베네피트에서 옛날에 조지와 블러셔 나왔을 때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파우치고요. 여기에는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정샘물 쿠션. 요거는 제가 중건성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저녁까지 지속력도 굉장히 괜찮고 발랐을 때 진짜 가볍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엄청 건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세미매트? 그리고 화상암의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도 요거 바른 건데 아침에 바른 거거든요. 지금 수정 화장 안 했는데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약간 조명 때문에 조금 유분기가 돌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건성분들 쓰기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쓰는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우. 저는 눈썹 부분이 조금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얇은 브로우 하나씩 챙겨 다니고요. 요즘에는 요거 끝부분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얇은 브로우를 하나씩 챙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블러셔 수정용 브러쉬. 얘는 좋은 게 이렇게 안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브러쉬들 가지고 다니려면은 막 치이면서 가방이나 파우치 이렇게 묻히는데 얘는 이렇게 안에 넣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리얼 테크닉 브러쉬인데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블러셔는 요거 아리따움 치크 블러셔. 제가 요즘에 가장 잘 쓰고 있는 4호 블루밍 핑크고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스펀지 팁을 가지고 다니는데 눈 아래 유분기 번졌을 때 다른 거 말고 그냥 이 스펀지 팁으로 쓱쓱 해주면 정리도 살짝 되고 닦아낸 다음에 블러셔 먼저 하면은 그냥 아이 메이크업까지 동시에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애교살 스틱으로 밑에 한번 이렇게 정리 싹 해주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시아 프리티 이지 글리터 스틱. 얘네는 비건 글리터여가지고 더 좋아요. 펄감도 아주 예쁘게 잘 잡아내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글리터 제품입니다. 전좀 별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좀 많이 들고 다니네요. 어쩐지 좀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맨날 맨날 꼭 들고 다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